인과관계에 자 시트게 나왔네. 요즘은 대학생들이 워낙 풍족해져가지고, 요즘 대학생들은 뭐 아주 풍족해져가지고, 종이사전 같은 거막 버리자니 아깝고, 그다음에 전자사전 때문에 또 종이사전이 필요 없어지잖아요. 창가에 그 종이사전이 있더라고. 자, 또 토론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? 도서관 책상의 세상에 그 상대생들이 쓰는 상업용 계산기 있잖아요. 뭐 카시오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해가지고 그거 꽤 비싸요. 한 20만 원 넘을걸? 근데 그게 놓여 있는 거예요. 그거 가져가야 돼, 안 가져가? 가져가야 될까? 안 가져야 돼? 안 가져야 돼?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. 빈자리에 보니까 상업용 계산기 하나만 달랑 있어. 이거 가져가야 돼? 안 가져가야 돼? 가져가지 말아야 됩니다. 이제 클로이가 나하고 생각이 똑같고, 내가 이거 안 가져갔거든? 되게 좀 탐이 나더라고. 내가 저거 돈 주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했는데 되게 탐이 나. 안 가져가. 왜안 가져갔냐? 만약에 도난으로 올릴 수도 있죠. 근데 나중에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칸막이 책상에 그냥 놔둔 거야 보니까. 몰랐어. 나는 맨 처음에 분실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. 자, 65분까지 했죠. 자, 65분.